캐리툰. 얼마 전 가족들끼리 다 같이 뷔페에 갔어요. 뷔페 진짜 오랜만이다. 오랜만에 고기 좀 썰어 보겠네. 해산물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네. 나는 가서 양식 부셔야지. 난 거기 있는 케이크 다 먹어볼 거야. 그래서 고무줄 원피스 입었지. 나는 뭐지? 출입 금지요? 제가 왜요? 손님은 입장 불가입니다. 저번에 와서 음식을 얼마나 먹은 줄 알아요? 여긴 뷔페잖아요. 많이 먹은 게 죄인가요? 아무리 그래도 그쪽은 너무 많이 먹어요. 왜 그래? 저 여자애가 많이 먹는다고 출입금지 시키나봐. 좀 심한 거 아닌가? 뷔페에서 많이 먹는다고 입장 못하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? 인심이 야박하네. 아니 그게... 들어오세요. 아싸! 감사합니다. 아이고 저 작은 애가 얼마나 먹는다고. 어? 안녕하세요. 뷔페 전문 유튜버 배채화 형입니다. 뭐야? 오늘 뷔페에 왔는데 못 들어올 뻔했어요. 그럼 바로 뷔페 털러 가볼까요? 아, 배채워요? 저 사람! 사실 그 여학생은 엄청난 대식가로 유명한 먹방 BJ였던 거예요. 와, 대박. 뭐부터 먹을까요? 역시 시작은 고기죠. 모든 고기를? 다음은 해산물 코너. 네, 회. 양식으로 배채워 주시고. 다 가져갔잖아. 디저트로 마무리. 아, 내 케이크. 뭐 하는 거예요? 혼자서 음식을 다 가져가고. 음식 남기면 벌금 낸다고요. 아, 그럼 안 남기면 되죠. 네?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저희는 그냥 블랙홀을 부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 손님의 출입을 막은 겁니다. 아하... 배고파. 잘 먹었습니다. 꼭. 정말 너무하잖아요. 가게가 남는 게 없다고요. 제가 남긴 것도 아니고 제 양대로 먹은 것 뿐이에요. 학생, 오늘부로 진짜 출입 금지예요. 네? 너무해요. 그 뒤로 한동안 뷔페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어요. 정말 출입 금지 당했나 보네. 저번에 그 뷔페 오늘 스페셜 메뉴 나온대. 우와, 맛있겠다. 오늘 여기 갈까? 그럴까? 이제 이 먹방 BJ도 못 올 테니까. 어서 오세요. 두 명이신가요? 네. 네, 저쪽에 앉으세요. 어서 오세요. 응? 한 명이신가요? 네. 들어오세요. 웬 꼬마가 어른 행세를 하지? 또 배채화 형이 활동하는 건가? 오늘 스페셜 메뉴 몰래 먹으러 가겠습니다. 본방 사수. 이 분장은 설마... 안 돼! 스페셜 메뉴 나옵니다. 지금 나온다. 빨리 뒤 서자. 우와, 맛있겠다. 빨리 먹자. 여러분, 저 배채화 형이 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. 저 사람은... 캬! 저 비주얼 봐요. 그럼... 안 돼! 잘 먹겠습니다. 학생, 잠깐만요. 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? 이건 차별이에요. 학생, 제발 부탁입니다. 이대로면 식당이 망해요. 가난해서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시절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죠. 그렇게 겨우 차린 식당인데 사라지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지. 아들, 일 안 하고 뭐해? 손님, 잠시만 안으로 들어가시죠. 임금 아버지 아니에요? 점장님, 저희 집도 많이 어려워요. 하지만 제가 워낙 많이 먹어서 부모님이 식비를 감당하시지 못했죠. 그래서 먹방 유튜버가 된 거예요. 영상이 뜨지 못하면 밥이 굶게 된다고요. 당신 100만 유튜버잖아. 돈 쓸어담고 있으면서. 쳇. 당신이 자영업자의 슬픔을 알아요? 제발 그만해주세요. 유튜버도 사정이 있다고요. 먹게 해주세요. 둘은 그렇게 땡깡 부리며 빌다가 그 영상이 SNS에 퍼졌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다들 절레절레했다고 해요.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저도 모르겠어요.